초췌해 보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라임병을 진단받았습니다. BBC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2020년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라임병을 투병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북미 지역의 풍토병인 라임병이 최근 한국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라임병 환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국내 감염자가 36명, 해외 유입 환자가 8명,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명입니다. 2019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20명 안팎에 머물다가 갑자기 급등한 겁니다.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보렐리아 속균이 신체에 들어가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. 이 균이 매독을 유발하는 경우에 속해 제2의 에이즈로도 불립니다.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균이 여러 장기로 퍼져 뇌염과 말초 신경염, 심근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면역력이 약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질병청은 라임병 매개 진드기가 이미 국내에 토착화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증가 등과 함께 국내 환자 수와 발생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.